건강한 한국인의 밥상은 남도장터에서 준비하세요.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안내양 가수 김정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남도청 유통계획팀장 소동순 사무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한 방송 그리고 나눔과 배려가 살아 숨쉬는 이곳 복지TV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이유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 앞에 보이는 먹거리들은 네. 다 남도장터를 빛낸 남력의 보물들입니다. 아, 정말요? 네. 이야, 다 금메달들이네요. 아, 그렇습니다, 이게. 이야. 한국의 뭐 밥심 아닙니까? 그럼요. 우리 밥맛 좋은 전남사 새청무, 나주의 배. 그 다음에 장성의 사과, 그 다음에 수산물로는 영광의 굴배, 또 안도의 뭐 전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축산물로는 네. 장 같은 경우는 사람보다 한우가 더 많다 그래요. 장은 산화. 네, 맞습니다. 희족의 표고버섯 한우. 네, 맞습니다. 아, 먹고 싶다. 네, 남도장터에는 우리 네. 전라남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이고요. 네. 22개 시군에서 생산된 지역 대표 농축 수산물을 20점대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그 남도장터가 온라인 쇼핑몰이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몇 개 품목 정도가 있는 거예요? 네. 요수 도산 갓김치부터 시작해서 네. 25,000개 정도 농수축산물을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슈퍼에 가도 살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남도장터 최고입니다. 남도장터에는 남도의 맑은 공기와 그다음에 기름진 토양, 네. 또 청정 바다, 그리고 농축어업인들이 정성들을 키운 산의 진미가 넘쳐납니다. 맞아요. 제가 그 현장을 또 많이 봤던 사람 중 하나인데 자식보다도 더 귀하게 농사 지은 것들이 바로 이 남도장터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뭐 가족들의 건강 뭐 따로 챙겨야 될까요? 필요 없습니다. 남도장터에 오셔가지고 네. 우리 산의 진미, 우리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농수축산물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인은 역시 밥심이거든요. 아, 네, 맞아요. 아니, 그나저나 전남도청에 특히 남도장터에 정말 상이란 상은 다 쏟아졌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 네, 맞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네. 소비자가 올해 뽑은 네. 브랜드 대상, 오. 소비자가 선정하는 최고의 브랜드 대상. 네. 그리고 또 업무적으로는 적극 행정 최우수상. 이야. 그다음에 뭐 전남을 빛낸 올해의 시책 탑10에 또 선정이 됐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지방 행정 달인에 또 선정을 네. 됐습니다. 야, 어머 좀 상 받았다는 얘기하니까 줄줄이 8개 다 얘기하셔. 어쨌든 정말 축하드립니다. 믿고 살 수 있는 브랜드 남도장터라는 얘기죠. 그러죠. 네. 아, 그리고 저기 이번에 네. 우리 김정연 씨도 진짜 큰 상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아, 뭐 제 평생 정말 처음 받아본 큰 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 국민안내양 TV와 전남도청에서 운영하는 이 남도장터가 같이 우리가 방송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잘했다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께서 상 주셨죠? 아, 그래요? 네. 예, 남도장터가 여러분께 뜨거운 사랑을 받은 것은 네. 농산물 판매 운동에 또 발벗고 네. 나서 또 유통 채널인 국민 안내양 TV하고 또 네. 김정연 씨도 또 일주했죠. 앞으로 더 열심히 우리 먹거리를 소개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상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전라남도와 복지TV가 함께하는 전라남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그 진면목을 지금부터 낱낱이 저희가 살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진면목 찾으러 가야 되니까 함께 외쳐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영상 스타트! 밥상은 남도장터에서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안내양TV 가수 김정현입니다. 아, 저희가 지금 전라남도하고 국민안내양TV가 손잡고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에서 판매하는 그 품목들을 저희가 시군을 골고루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께 직접 맛도 보여드리고 있고 눈으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곳은요 드디어 왔습니다. 전라남도 장성, 그 중에서도 충령산 편백농원입니다. 아우, 편백농원 코끝이 달라. 아무리 피톤치드가 많이 나온다고 해도 전국에 그 피톤치드 다 많다더라도 이 장성에 있는 충령산 피톤치드는 정말 말로 닿을 수 없지. 좋아.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나 근데 오늘 바람 맞을 것 같아. 왜 아무도 안 오는 거야? 어머, 웬일이야. 잠깐만요. 아니, 이 두 남자 왜 이렇게 당황스럽게 저를. 아니, 근데 뭔 남자가 꽃을 갖고 와야지 무슨 나무 풀떼기 갖고 지금 뭐다는 거요? 꽃보다 좋은 게 이 편백나무 모종입니다. 아, 이게 편백나무 예. 모종이라고요? 이름 서봐요, 그러면. 아우, 저기, 무릎. 아이고, 오빠, 내 모레 환갑인데 무릎 괜찮아요. 여자 앞에서 무릎 꿇어본 게 오늘이 처음이에요. 간택해 주시죠. 팀장님도 무릎을 닦고 있고, 아유, 그러니까요. 진짜, 남도장처를 위해서 무릎 꿇었습니다, 두 사람이. 진짜, 아, 둘 중에 하나? 네. 어우, 되게, 어우. 간택을 하셔야 돼요. 진짜 나는, 아, 남자 욕심도 포기하고, 아니야, 남자 포기하고, 편백나무로 간택! 맞아요. 진짜, 와, 진짜 편백나무가 많아요, 장성에는. 네, 맞아요. 뒤에 보시는 게 이게 그러게요. 네. 제가 10년 전쯤 여기 촬영 와서 반바지에 이렇게 런닝만 입고 막 다니던 기억이 있거든요. 또 다르네요, 그때하고. 그럼. 네. 또 다를 게 하나가 있죠. 어떤 거요? 왜냐면 이 장성의 먹거리를 보면 또 반하실 겁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장성에. 장성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현재 약간 일교차가 다른 지역보다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농산물이 유명한데 그중에서 이 사과라든가. 사과. 거기까지! 거기까지! 네.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남도장터에서 판매하고 있는 우리 장성의 먹거리 어떤 게 있는지 스튜디오로 옮겨서 직접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장성에도 진짜 맛있는 먹거리 많죠? 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코코스 스며드는 이게 달콤하고 어떻게 말로 표현한다. 이 피톤치드 향까지. 아,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약간 건강한 기분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장성의 먹거리 과연 뭐가 있는지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열려라 남도장터. 여기 전부 생물이네요.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있어, 어떻게. 우리 생산자께서 얼마나 정성으로 농사 지으셨는지 한 분 한 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동 스튜디오로 다시 이동합니다. 건강한 한국인의 밥상은 남도장터에서 준비하세요. 이야, 역시 정군의 아들 왕건의 후손이라 남도장터가 그냥 막 힘이 바바바박 솟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전라남도와 국민안양TV가 지금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이렇게 직접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과연 장성에서는 어떤 먹거리들이 있을지 한 분 한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기 전에 기정아! 뭐하고 있냐? 그렇습니다. 남도장터가 찾아온 이곳은 드시고 숨쉬는 것조차도 건강함이 묻어있는 바로 그곳 전라남도 장성군입니다. 와. 개인적으로 제가 이 장성에서 군생활을 해가지고 23년 만에 다시 찾아오니까 감회가 새로워요. 이렇게 우리 장성에는요. 바로 새싹쌈. 변신이 무죄입니다. 새싹쌈이 이렇게 다양하게 변신되어 있고요. 그리고 딸기 제철인데 향기. 달달하죠. 당감. 그리고 사과. 아우, 예쁘다. 이거 사과 같은 내 얼굴. 그리고 드시고 요 베개. 편백나무 베개. 향도 너무 좋고요. 딱 베고 자면
눈 뜨면 아침이야. 아, 그래 눈 뜨자마자 사과 먹고. 그렇죠. 아, 괜찮네. 아침 사과, 눈 사과. 자,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맛있는 우리 먹거리를 과연 어떻게 재배를 하셨는지 한 분 한 분 모시고 진짜 직접 소개 듣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역시 장성하면 사과, 사과하면 장성이죠. 장성 앤 사과 이기만 회장님 모시고 사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우, 반갑습니다. 네. 회장님. 아우, 미소가 사과 같은 내 얼굴. 아, 화나 미소. 자, 준비된 시간은 30초입니다. 30초 안에 장성의 사과가, 사과는 사실 대한민국이 많이 있지만 그럼. 왜 콕 찍어서 장성 사과가 제일인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하시고 장성의 출발. 사과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국에 있는 사과가 보통 130에서 180일 사이에 수확을 합니다. 오. 장성은 200일이 넘어 수확을 해요. 남쪽이기 때문에 꽃이 일찍 피고 사실 온도가 극강하지 않기 때문에 늦게 수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눈 맞은 사과, 서리는 몇 번씩을 맞추는 사과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장과 향, 그리고 식감, 이거는 정말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법인 회원들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법인 회원들은 뭐 예쁜 분들이신가요? 잘생긴 분들이신가요? 진짜 건강을 상하면 생산합니다. 사과는 이런 소리 좋잖아요. 달아요. 과즙이 정말 풍부하고, 이야, 껍질 단단하고. 와우, 달다. 달아요. 되게 좋아요. 식감도 좋고, 짜짜짜한 게. 당도가 상당히 높아요. 꽃이 일찍 피었다가 늦게 따기 때문에 식감은 물론이고, 특히 장성 농가들은 정말로 우리가 건강한 사과, 누구든지 와서 밭에서 쓱쓱 문질러서 먹을 수 있는 사과를 생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우리 장성 사과는 이 지금 빨간 사과뿐이 아니라 황금 사과를 생산하고 있어요. 황금 사과? 노랗게 생긴 황금 사과가 10월 중순부에 수확이 되는데 이미 품질이 다 떨어져서 묻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갖고 나올 수가 없었네요. 맛있는 요 사과 어디서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 항상 장성에는 어디나 남도장터에 여러분이 전화를 해주시거나 장성을 방문하시면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장성사과가 2년 전에는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GEP 전국 최고 대상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바로 믿고 먹을 수 있는 사과가 장성사과입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 또 장성하면 요거 빼놓을 수 없죠. 바로 감자바스. 자, 감 주식회사 변성석 회장님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아유, 우리 회장님. 회장님, 감 잡으세요. 감 잡으셨어요. 자, 감 잡으시고. 감 떨어지신 분들 좀 감 잡으셔야 됩니다. 감자감 아니고 장성감입니다. 왜 꼭 장성감을 잡아야 하는지 그 이유 30초 동안 네, 감을 말해봐요. 감은 백과와이라 부르며 감은 우리 민족의 가시대입니다. 네, 장성당감은 명품감입니다. 옛날에는 임금님 진상품이었고 2015년도 전국 감품평에서 최우수 당감으로 선정됐습니다. 장성감은 맛과 향기가 다른 명품 감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남았습니다. 시간 그리고요. 네. 어떤 맛이요? 예, 감 원산이는 여기까지. 원산이 장성한 게 한반도입니다. 한반도. 예. 오. 아, 원래 원산지가. 예. 아, 알겠습니다. 오. 감은 끝났어요. 주도 많이 주도 말자. 많이 주었다고 그래요. 감 떨어졌네 우리 기정이. 아유. 아유 뭐 제가 꼭 이거 바란 건 아니에요. 감이 떨어졌네. 그러니까 아유 우리가 사실 감이 떨어져가지고 네. 감도 떨어지고 감도 떨어지고. 맛을 봐요. 또 비빈다. 비비고 비. 오늘 많이 비비네. 거 간단하네. 안 들어가 이빨이 안 들어가. 달아. 달아요. 과즙 나오는 거 봐. 이거 꿀감이 꿀감. 이 정도면.
약 몇 브릭스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18 브릭스 나올 거예요. 18 브릭스. 잊지 못할 18. 엄청 달다. 진짜 달다. 삼성 당감은 우리가 전국 최초로 전정반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감을 우리는 햇빛을 통해서 햇빛을 키워가지고 태양은 맛과 향이 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장성의 목표입니다. 감은 먹으면 감기도 좋을 뿐 아니라 코로나 19에도 코로나 19에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 비타민 10품 거. 집에 책이 19권 있어서 이거 다 얘기하시려면 오늘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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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는 뿌린 대로 거두기만 했는데 지금은 뿌린 대 거두기 전에 공부를 해서 더 쌓고 주경야독으로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게, 거두고 야, 역시 장성 단감 장성 사갑니다. 자 이번에는요. 오 이거는 또 뭐야? 나는 지금 산삼이 왔나 아니면 인삼이 왔나 했더니 아닙니다. 새싹쌈인데요. 가온 참뜰의 황경시 황숙자 공동 대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남이고요. 간단하다. 남이에요. 신랑이 고등학교 동창이고요. 예. 근데 우연히 만났는데 맞죠? 나이도 같고 성도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런데 머리 색깔은 확연히 다르네요. 네. 자, 쌈. 새싹 쌈. 네. 어떤 분위기인지 장성의 새싹 쌈. 자랑 들어갑니다. 15초 15초 가나요? 나눠갈 순간에 혼자 다 할 건가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달라요. 달라요. 자, 출발합니다. 30초 출발! 네, 새싹쌈은 저기 뿌리부터 줄기 잎까지 통째로 드실 수 있는 웰빙 채소고요. 이게 새싹이다 보니까 뿌리보다는 줄기 잎의 사포닌이나 그 외의 영양분들이 80-90% 차지하기 때문에 이게 속된 말로는 이제 뿌리는 버려도 잎은 꼭 먹어야 된다는 그 채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새싹쌈을 키우다 보니까 이게 장성의 맑은 공기 그리고 따뜻한 햇살을 그 그만! 그 소리에 너무 네. 이제 31초까지 하셨는데 옆에 분은 한 마디도 못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도 한 5초는 넘겨 주실 줄 알았더니 이거 한 번씩 드시고 15초 더 주세요. 예? 네. 자, 아이고 이래서 제가 작전이야 작전. 작전에 넘어가면 모르겠어요. 이게 방송이 사심을 갖고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우리가 또 먹어봐야 또 효능을 얘기하잖아요. 아, 사심 방송이야. 그렇죠. 이것도 저만 먹을 수 없고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 네. 계시거든요. 네. 딱 내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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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내 뿌리인가? 네. 이건 저쪽 뿌리. 저쪽 뿌리. 아, 그거요? 그건 니 뿌리. 예. 니 뿌리.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를 입체 먹는다고? 그냥 전부 다. 이거 어떻게 먹어요? 뿌리부터 줄기 입순으로 드시면 좋아요. 아, 아우, 써. 입속으로 딱 접고 이게. 오. 어우, 향이. 향이 좋은데요? 잘하니? 고기랑 같이 쌈싸서 갈아 드셔도 좋고요. 작아도 큰 쌈 못지 않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새싹쌈 하면 우리가 왜 쌈 싸먹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인삼, 산삼, 그리고 새싹쌈 얘네들 같은 친구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아. 2년 미만의 인삼 그 묘삼을 저희가 식재를 해가지고 키우거든요. 그게 새싹쌈입니다. 효능은 똑같이? 네. 어차피 사포닌의 함량은 네, 그 대신 6년간 뿌리에만 사포닌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저희 새싹쌈은 뿌리부터 줄기 잎까지 다 분포되어 있어서 전부 다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오, 오.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싹 먹어야 되지. 우리 장성의 새싹쌈 남도장터에서 많이 구매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야, 아니 근데 이 새싹쌈을 장성에서 많이 재배를 하네요. 네, 아마 국내 이제 수확량이 한 60%를 여기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또 새싹쌈은 또 간부에 또 좋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혈소판 응집을 또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무엇보다 사포닌이 있어가지고 면역력 증강에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이 물건 요즘 제철입니다. 아우 이거는 진짜 나도 너무 진짜 완전 좋아해. 바로 딸기입니다. 투베리 농원 이장호 대표 모시고 딸기 이야기 들어볼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딸기가. 야.
딸기가 있는 남자분이시네요. 딸기가 쭉한데 딸기 빛깔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게.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빛깔이 다 보일 거예요. 보기 좋은 딸기가 맛도 좋다고. 그치. 왜 장성 딸기가 최고인지 자 지금부터 30초 동안 홍보 출발. 3초 지났어요. 3초 지났어요. 딸기맛 궁금해하니 이 딸기는 장성에서 농사 짓는 딸기입니다. 아주 맛있는 딸기. 레몬, 사과보다 비타민C가 10배, 2배 더 많은 딸기입니다. 장성에서 잘 자라고 있는 딸기, 딸기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뭐 제가 말 남아요. 우리 농장 이 소개. 농장. 두베리 농어 딸기입니다. 예, 여기까지. 아. 어, 이쯤부터 괜찮습니다. 이거 율동까지 들어가면 10초 더 드립니다. 다시 한번 시작. 빠빠빠빠빠란맛 궁금해하니 이게 10초 분량입니다. 궁금해요? 궁금하면 이게 시켜 드시면 아니 진짜 크다. 근데 빛깔이 너무 좋아. 딸기 모형 같아. 그죠? 야 어쩜 이렇게 커요? 과육이 이렇게 크고 향기 이렇게 좋아. 장성 딸기가 가격도 잘 받고 맛도 좋고 이 시장에서 최고로 알아주는 딸기입니다. 딸기가 모른 거야. 네, 우리 장성 딸기는 어느 지역 딸기보다도 더 맛있고 그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색깔도 빨갛고 특히 사과나 레몬보다 비타민C가 10배 더 많은 게 딸기입니다. 장성 딸기를 전국 최고로 만들겠다고 엄청 연구 노력도 많이 하셨다고요? 예. 전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바닥에서 이렇게 딸기 농사를 짓다가 수경재배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자들이 우선적으로 농사를 잘 짓기 때문에 더 맛있는 딸기로 거듭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니 메이베 이거 한 번 더 보세요. 앞에 그 가사에 스트로베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 스트로베리 딸기 스트로베리 깨물면 톡 터지는 스트로베리 그 맛. 빨간 맛 궁금해하니 하니 하니 궁금하면 남도장터에서 네 감사합니다. 아, 야. 재밌다. 아니 진짜 나 딸기 한 세네 개 먹었더니 배가 불러갖고 한 끼 식사가 다 해결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한 끼 식사 준비하시려면 남도장터에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타민C 있죠. 안토시아민 있죠. 성인분 내면 좋대요. 딸기가. 그러니까. 네. 쉐이크 같은 거 만들어서 먹으면 네, 맞아요. 애들 좋아. 맞아 맞아. 특히 제일 좋은 건 제철 음식을 맞아요. 먹는 게 좋거든요. 딸기는 지금 제철입니다. 남도장터 놓치면 후회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편백 제품을 들고 나오셨네요. 백년동 편백나무 김진환 팀장님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어머 잘생겼다. 전부 배우들만 뽑았나 봐. 이야. 우리 팀장님 네. 아직 젊으신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예. 몇 살? 올해 35입니다. 저기 여기 처녀들 많은데요. 향기 너무 좋다. 여기까지 나는데 그냥 이 야외 스튜디오 안에 그냥 가득 채우네요. 자 들숨날숨 건강함이 있는 편백나무 용품이죠 제품. 네네, 자 30초 동안 보도록 합니다. 네. 준비 출발. 그 장성 하면은 맑은 공기로 가장 유명합니다. 특히 그 인공조림지로 각광받고 있는 충령산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저희 이제 3대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이제 저희 농원에서 만들어내는 편백나무 제품들입니다. 마을 분들도 함께 가공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일자리 창출 부분도 함께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지역 자원으로서 좀 활발하게 현재는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3대구나 3대. 향기가 너무 좋아요. 진짜.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또 꾸러미 키트를 팔았다고? 그건 뭐예요? 그 지금 이제 그 남도장터라고 굉장히 유명한 장터가 있는데요. 우리가 거기서 옮겨. 그래서 그 남도장터에 보시면 네? 그 비대면으로 요즘은 집에서 직접 이제 이렇게 만들어 보실 수 있는 키트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중에서 하나로 편백나무 도마를 집에서 만들어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그곳에 그림도 그리고 뭐 모양도 만들 수 있어서 사실 한 달 반 사이에 꽤 많은 매출을
글을 올린 것 같아요. 현백을 처음 들어봤어. 전 이거 무슨 집인 줄 알고 아까 먹을 뻔했잖아. 나 현백인 줄 알았어. 현백이 이제 조금 입안을 좀 뭐 맑게 그다음 깨끗하게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본인 이제 청결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뭐 소량씩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은 뭐 주변 지인들한테 나눠주실 수도 있어서 요즘 시대에는 좀 각광받는 그런 제품. 네, 역시 젊은 피가 좋긴 좋네. 요거 사실 제가 해보긴 했거든요. 아, 향기가 너무 좋아요. 입안에 그냥 편백나무의 그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는데 닭을 하고 나면 물로 한번 헹구고 싶잖아요. 청량감이니까 네. 괜찮은데 이거 향기 너무 좋고 오. 청량감도 있고 오. 향기 안 나요? 아유 입냄새 안 나. 아, 괜찮아. 향기 너무 좋아. 많이 사랑해 주십사 인사 한번 해주세요. 저희 장성에서 그 편백나무를 활용해서 다양한 상품들 마을분들하고 생산하는데요. 앞으로 더 좀 도움될 만한 상품들 마을분들과 함께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하시면. 뭐 버릴 게 하나도 없네요. 장성권은. 예, 맞아요. 우리 전라남도에서 교육청하고 이렇게 협업해가지고 네. 원래 이제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체험학습을 많이 나가요. 밖에 그렇죠. 나와 현장에서. 근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현장학습 못 하다 보니까 저희 전라남도에서 홈스쿨 체험박스 예, 제 말할 수 있게 해가지고 이 이제 도내에서 지금 이제 체험박스 할 수 있는 한 22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도장터에서 구매하셔가지고 바로 집에서나 학교에서 이렇게 그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이번에는요, 이 모든 우리 장성의 먹거리를 정말 자신 있게 소개해 주실 한 분 모셨습니다. 네. 농식품 유통과 김영중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과장님. 와, 과장님. 네. 아유, 과장님 모습만 봐도 실례예요. 왜 우리 장성의 먹거리? 이 먹거리들이 이렇게 건강하고 몸이 좋은지 자. 덧붙여서 홍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곳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최대 규모 편백나무가 식재된 최대 규모의 숲입니다. 우리 장성군 충령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이렇게 환영하고요. 우리 장성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그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로 이렇게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비자들께서 얼마든지 안심하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LOCT 청정 장성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또 전라남도 도지사님께서 이렇게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까지. 아마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쇼킹몰인 남도장터에서 우리 장성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특산물을 많이 이렇게 이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장성 먹거리 많이 홍보하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농축산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여기 장성이에요. 자, 전라남도와 국민안녕TV가 함께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특별방송 오늘 장성이었고요. 남도장터 회원 가입하는 방법을 한번 안내해 드릴 텐데요. 좋죠. 회원 가입 어떻게 해요? 먼저 휴대폰에 남도장터에 아내가 있어요. 그래서 앱스토어에 네. 남도장터 이렇게 검색하시고 남도장터 앱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회원 가입하시고 시기별로 이제 농특산물 또 할인 행사를 또 해요. 저렴한 가격에 건강한 우리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남도장터 이제 친구 맺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친구? 네네네. 오. 그 카카오톡 들어가시면은 네. 거기에 남도장터 검색하셔가지고. 카카오톡이요? 예예예. 앱스토어 말고. 예예예. 예, 예. 그다음에 그냥 남도장터 추가만 하시면은 친구가 되는구나. 예예. 이제 친구 되면은 이제 무슨 혜택을 드리냐? 그렇지, 친구 되면. 저희들이 그 매일 저희들이 이제 특가 이제 세일이라든가 상품 소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이게 정보를 신속하게 바로바로 예, 받아볼 수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딸기가 만 원이다 그러면 특가 세일 지금 7천 원에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예. 우리 실장 지금 막 누르는 거 봐요. 바로 누르고 있어 앞에서 막 현명한 카톡이에요, 주부는요 카톡? 남도장터를 이용합니다. 지혜로운 주부도 네. 남도장터를 이용합니다.
자, 예. 아, 이렇게 저희하고 함께 우리 형일 오빠 돌아다녀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북한 먹거리 소개해 주는 게 정말 고맙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특가도 있고 네. 세일도 있고 네. 그리고 직거래잖아요 이게. 아, 예, 맞아요. 바로 전화해서 그치? 중간 안 거치고 오니까 예. 싱싱한 음식 속지 않고 먹을 수 있다는 게 기분 아, 좋아요. 예, 맞습니다. 남도장터 바로 돌아갈게요. 톡톡. 남도장터는 나 김영일이 보증한다. 그리고 전라남도 도지사님도 남도장터는 전라남도가 보증한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전라남도와 국민안녕TV가 함께 특별방송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건강한 한국인의 밥상은 남도장터에서 준비하세요.